북한에서 824 영웅함으로 불리는 고래급 잠수함. 바다 가운데 이 잠수함에서 흰 연기와 함께 발사체가 솟구칩니다. 어제 실시한 전략순항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이라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 발표에 10분 앞서 어제 오전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이 미사일을 수중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래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쏜 적은 많지만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두 발이 2시간가량 팔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500km를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는데 합참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북한의 내용이 전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선 한미군 당국이 탐지한 순항미사일의 비행거리가 북한의 발표보다는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전략순항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걸 암시했는데 공화국 해국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잠수함 부대들의 서정대 지상 공격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탄도미사일보다 작은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순항미사일이 좀 어려운 편이고 또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정밀한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은 2019년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적이 있지만 대북 제재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4년째 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동원된 잠수함은 실전용이 아니라 시험 발사 전용이라는 게 우리 군 분석입니다.